언니야, 답답해 죽겠다 그래. 네, 맞아요. 머리 아프고. 머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야. 신경 써서 아픈 거야. 네. 굴차고 죽겠고. 언니가 지금 뭔가를 해결을 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형국이야. 그럼으로 인해서 언니가 너무 속이 탄다 그래. 맞아. 근데 여기 대진님을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. 뒤집어질 것 같아.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. 이 사람은요, 이 사람이야말로 남들이 보면은 저거 뭘 씌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고집이 세? 고집이 진짜 황소 고집에 말도 못해. 아, 띠 닮았어. 되는 고집은 상관도 없는데 쓸데없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에. 그리고 언니를 가지고 좀 이용해서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.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가 배 아플 것 같고. 맞아. 응? 잠깐만, 이거 이름 보이면 안 되네.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가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, 뭐 당한 사람처럼 속 뒤집어질 것 같고. 그렇다고 해서 자식 갖고 장난하는 건 아니지. 언니 이혼하려 그래? 네, 근데 이혼을 안 해줘. 순간에 그냥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언니는 그 정리가 그 정리야. 네, 이혼. 네. 이혼을 꼭 해야 돼. 언니는 이미 언니 마음속에서 정리 다 했어. 네. 왜 내가 이 사람이랑 살다가는 내가 지금 미쳐 죽겠단 말이야. 맞아. 그래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 놔둘 생각 없는데 어떡하나. 아, 그래서 미치겠어. 그리고 자기가 애 갖고 장난하는 건 아니지. 자기 자식인데. 맞아. 자기가 좋아서 난 자식인데 애기를 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래. 맞아. 근데 저한테 왜 그러니까. 애 갖고 딜 하려고 그러냐고. 저한테 오히려. 애기 지금 언니가 데리고 있어? 네. 이 언니 떨어져 있어 언니네? 예, 지금 떨어져요. 지금 이혼은 아니지만 벌써 인간의 그 기운으로 봤을 때는 멀어진 지가 좀 꽤 됐어. 네. 몇 개월이 아니야. 네, 몇 개월이 아니라 그래도 해는 넘어간 걸로 보여. 네, 해는 넘어간 걸로 보이고 언니가 이 이혼을 하려고 이 약 물고 진짜 안 해본 지는 없는, 다 해봤는데 남편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. 쿠팡이도 안 켜. 근데 언니 어쩌나. 남편 더 고집 세지고 내년 수에는 남편 이혼 안 해줄 건데. 이별수가 그나마도 좀 들어와 있는 해가 올해야. 올해에 남편이 뭔가를 잃어야 되는 수거든. 네. 이 찰나의 그 기운대로 이별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언니는 남편한테 벗어나는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이별이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끼면서 남편한테는 안 좋은 거야. 하지만 그 안 좋은 게 내가 부인을 사랑해서 내 자식을 내가 보고 싶고 키우고 싶고 뭔가 애달아서 그냥 와이프가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왜 쓸데없는 고집 있지? 솔직히 언니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. 맞아. 뭐라고 하기만 해. 언니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못마땅해하고 다 짜증내. 그러면서 왜 이혼은 안 해줘? 그리고 언니 시댁이랑 사이 안 좋아? 네. 뭘 그렇게 시댁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 터지냐. 숨 막히고. 뭘 하든 간에 언니에 대해서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 어른들도 언니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네. 것 같아. 맞아. 저는 한다고 하는데 언니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눈치 없다 그래 언니한테. 쟤는 눈치도 없이. 왜? 내 아들 뺏어간 년이거든. 뭔 말인지 알지? 네. 마마보이야? 네. 정치는 3만원인데. 아니 무슨 종이 인형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바타도 아니고 이거 내 부모 말이라면 그래 자식 입장으로서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네. 엄마 부모 말 잘 들으면 너무 좋지. 근데 48이야 언니 나이가. 그러면 어느 정도 부모 짜도 내 자손을 살기 위해서 알아서 살려고 좀 놔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시시콜콜 사사건건 다 터치하고 다 간섭해. 근데 또 웃긴 거는 아드님이 그걸 받아주고 있어. 맞아. 그래서 엄마 말이 맞고 내 와이프는 엄마에 비해서 저 밑바닥에만 있고 언니가 아이 키우는 거 다 못마땅하고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요. 애지중지. 막말로 애지중지 키워서 자기가 이렇게 됐잖아. 그래서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있냐고. 그리고 이 사람은요 까도 양파야. 다 알 것처럼 언니가 습득하면 또 몰라. 그래서 또 까.
근데 또 알만 하면 또, 또 몰라. 모르겠어.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? 자기네 부모들도 이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. 뭐 어디 홀린 사람 같아. 근데 언니 왜 그 있지? 이 아이 말고 언니 애기 안 낳고 지은 적 있어? 그 유산이다가 유산한 거야?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언니 자궁에 자궁살이 껴있어.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애기가 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유산이 됐든 우리가 자의로 그랬든 어쨌든 그 잘못된 게 순간에 비치면서 왜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래 그 영가를 느끼고 여기 아저씨를 보면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를 왜? 그 한 번 있긴 하거든요. 지금 남편 말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? 네, 결혼 다른 친구 남자친구.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이제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생겼던 아이를 유산한 게 아니라 지운 거지? 근데 내가 그랬잖아 지웠다고. 보통 언니네 애기 잘못된 애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웠다 얘기하잖아.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언니한테 우리 엄마야. 엄마는 우리 엄마야. 근데 아저씨를 밀어내고 있어. 그래서 사이가 좋지를 못해. 근데 언니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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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하고 싶고 나 이 사람 때려 죽어도 나 이 사람 못 살겠다고 하잖아? 그러면 그 아이를 좀 풀어주면은 이 남편이 순간에 마음이 갑자기 획 돌리면서 이게 이혼이 정리가 될 일이 있대. 근데 이 시기를 언니가 올해 안에 놓치잖아? 남편한테는 더 집착 아닌 집착으로 가. 너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. 내가 절대 이혼 안 해. 이렇게 나와. 근데 지금은 약간 아리까리 오락가락 하거든 지금. 정말 해줘야 되나? 정말 아닌가? 순간에 올해는 그런 생각도 들 해야. 근데 이 해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너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. 너 나한테 이랬지? 내가 너 평생 안 놔줄 거야. 딱 그 짝이야. 그리고 언니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는 다 짜증나고 이제 지겹다 그래. 사람도 싫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싫고 감정 싸움하는 것도 질렸고 머리 아프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언니가 지금 일 놓았어? 일을? 하던 일을? 네, 그거는 뭐 자의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가다 되는 뭐 회사 뭐 계약 이런 게 종료돼서 실업급여가 나와서 그러면 이 그때 당시에 좀 쉬고 싶기도 했고 애기 이제는 공부도 좀 제가 잡아주고 해야 될 시기라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럼 이 기회에 한번 근데 애기 불안증 있는 거 알죠 언니?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애기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있다?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을 거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봐.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. 그리고 그치? 그리고 이 아이가 또한 좀 커가면서 보면은요 아이한테 그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주잖아. 이 아이는 그거 못 받아줘.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했던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 아이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. 못 받아줘. 오히려 이렇게 하잖아? 그럼 엄마 이게 아니라 아우 싫어 막 이렇게 밖으로 놀 거야. 그러니까 절대 이 아이한테 그렇게 키우지 말고 언니도 그렇게 키울 자신도 없고 그렇게 키우고 싶지도 않아. 그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목적이고 오늘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. 그렇잖아. 근데 왜 내 자손이 보통 앞서고 자궁살이 있고 하면 남편이랑 이혼 안 하고 싶은데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. 근데 언니는 거꾸로잖아. 이혼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. 근데 이 아이의 그 기운도 있다는 거야. 근데 이 아이를 한번 풀어주면 엄마네가 이별이 조금은 자동스럽게 남편의 마음이 바뀌면서 순간에 이혼 도장을 자기도 모르게 확 찍어줄 일이 있어. 그리고 어쨌든 언니 지금 그러니까 이별은 아니어도 별거 중에 있으면서 돈 한 푼 못 받았지? 네. 그럼 언니가 다 했지 그거? 네. 됐다 그래.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래. 이거 언니 이혼하는 그 운때를 올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.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잡으셔. 더 궁금하신 거 있었니? 혹시
그리고 언제쯤? 아,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요, 뭘 해도 언니 마음 정리도 안 되고 중심도 안 잡혀 있고, 언니가 뭘 해놓은 것도 없어. 꾸려놓은 것도 없고. 그리고 올해는 뭘 차려놔도 언니가 좀 꼬꾸라지는 해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금전도 손해를 봐야 되고, 사람들 간에서도 뭔가 틀어져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내년쯤 돼갖고 다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내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차리는 것보다는 내 사업처럼 뭔가 내 일처럼 맡아서 해줄 수 있으면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거를 2, 3년 정도 하시다가 그 추후에 언니 걸 하셔도 하셔야지 한 3, 4년 정도 있으면 내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. 근데 그 안에서는 언니가 내 것을 뭘 하려고 해도 아마 잘 이뤄지지도 않고, 이뤄져서 해놨다 해도 끝 마무리가 잘 안 져져. 그리고 언니가 지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.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. 그냥 이것만 당장 해결했으면 좋은 거야. 이게 좀 해결돼서 머리가 하고. 그니까 영유비도 안준이 이혼을 해야 한 번만 그 혜택이라도 그치 받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남편은 오로지 그 쓸데없는 거 있잖아. 언니 이게 못된 심보다 너 나한테 이렇게 조금 피해줬지, 너네 말대로 안 했지, 너 한번 골탕 먹어봐,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 있지. 피말라 피말라. 그리고 이제는 엄마 언니도 염치 없어. 친정에다 손 벌렸어? 친정은 제가 안 벌려. 그러니까 돈적으로만 보지 말고 친정 도움을 좀 받고 있냐 이 말이야. 친정은 들어가서 어머니. 아, 친정 집에 살고 네.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속에 친정 내부모한테도 미안하고, 정말 이것도 할 집도 아닌데 이게 마무리가 져줘야지만 언니가 뭔가에 막 이렇게 내 정리라도 해놓고 내가 알아서 꾸려서 뭔가라도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니도 미쳐 팔딱 뛰어 죽어. 뭘 얘기를 해줘야지. 본인이 뭐 원하는 게 있으면. 없어. 그냥 언니 괴롭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고집이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오냐? 난 자꾸 언니 그 여기가 보인다고. 그러니까 이 남자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러는데? 뭐가 씌었나? 뭐가 씌어갖고 그때 차라리 이 남자 좀 잘 만나고 있지.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남자를 결혼. 남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. 언니 남자 많았어. 지금도 아마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. 그지? 네. 그러니까 언니 내 말대로 언니가 그건 언니가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땐 그래. 자꾸 내 눈이 거기로 가. 자꾸 시선이 글로 가. 이게 같이 살았을 때도 안 좋게 작용했을 뿐더러 떨어져 있을 때도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야. 아셨죠? 그럼 애기는 조금 어떻게 어디에 재주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조금. 애기요? 애기 같은 경우에는 말에 조금 이게 빨러. 말로다가 보고, 그리고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걸 좋아해. 근데 왜 약간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는 게 보이거든. 그리고 엄마가 항상 늘 그늘이가 있어. 그래. 아이한테 잘하려고 엄마가 막 이렇게 해도 아이 눈에는 그게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불안증이 있다고 했죠. 아직까지 이 아이가 뚜렷하게 뭔가를 잘한다고 엄마가 딱히 표출된 건 없었을 거야. 딱히 그냥 이것저것 하기는 하나 표출되는 건 없었어. 근데 이 아이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자꾸 뭔가 자기 생각을 쓰는 걸 좋아하고 자꾸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7살짜리를 갖고 뭘 진로를 결정을 해줘. 혼자들 키우니까 이것저것 해줄 수가 없으니까. 그치. 해야지 뭘 잘하는지 알 텐데 그걸 근데 이 아이가 엄마 13살, 14살, 15살쯤 되시면 자기가 정말을 뭔가 할 수 있구나, 잘할 수 있구나,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생겨. 근데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래. 그러니까 아이 불안증 있는 거 좀 아빠랑 분리돼서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모를 것 같아? 알아. 왜? 엄마가 솔직히 흘린 눈물을 이 아이가 안 봤다고 하면 뻥이야. 그리고 갑자기 아빠가 없이 할머니 집에 와 있는데 아이는 모를 것 같아?
그것만 엄마가 감, 그 아이의 그 마음만 좀 막 충분히 안아줘요. 그러시면 아이는 나쁘게 되지 않으실 것 같고, 아이가 만약에 혹은 공놀이를 좋아하거나 뭔가 이렇게 밖으로 외부로 나가게 돼서 뭔가 놀이터로 가게 되거나 그러시면 오래 다치는 게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 그래. 이마 같은 데 부딪히는 거, 발목 뼈서 접질리는 거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고, 그리고 이 아이도 또한 좀 빌어서 가줘야 될 친구야. 아빠 주력의 기운을 닮았기 때문에 아빠도 내 정신 내가 못 사는 이유도 있거든. 이쪽도 신가물이야. 아빠네 쪽도. 그러니 시어머니 자가 호락호락 하지가 못한 거야. 근데 그 주력에서 태어난 자손이니 이 자손도 조상에서 많이 만지는 자손이란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부모 그늘 안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좀 아이를 위해서 좀 빌어주세요. 그러시면 될 것 같아. 네. 오빠가 오빠가 중학인데 생일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큰오빠랑 조금 오랫동안 지금 연락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혹시 연락을 하면서 할 수 있는지 몇 살인지 몰라? 73년생 73년생? 네, 생일이 근데 72 이 자손 72. 또한 내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자손이라고 그러시고 내 주장이 세고 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누구군가의 소통이 안 돼. 그리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지 마. 자기가 마음 풀려서 오는 거 아닌 이상 아무리 손 내밀고 잡아주려고 해도 노력 안 잡아줄 거야. 뭐에 마음이 뒤틀렸는지 뒤틀려 있어. 엄마가 저랑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덕질을 도우시면서 이제 키웠는데 나중에 알았나가 그리고 오빠가 누가 뭐 공원한 누가 얘기했는데 그 중학교 뭐 이럴 때 그걸 알았나가 해서 충격받았는데 그때 되게 착했었는데 그때 한동안 조금 그러니까 내 여기 가족과 섞이지 못해요. 그리고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. 그러니까 본인이 좀 깨우치고 본인이 느껴야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이분 마음이 그래.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어떡해.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기 식구들만 더 상처받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? 엄마가 너무 정말 친하였던 게 힘든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또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게 돼버린 건데 그 분위기상 여기 자손이 못 받아들인 거지. 근데 엄마는 이 자손한테 못한 거 없다 그래. 그냥 이 자손이 자기가 너무 충격을 먹고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야. 그리고 내가 이미 객식구라는 걸 본인이 느껴버렸잖아. 근데 여기 자손들한테 어떻게 어울려? 절대 못 어울리지. 그렇게 계속 잘 지냈어, 잘 지내다가. 근데 그걸 아는 순간 그게 틀어졌다고. 자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지내왔던 것조차도 그냥 자기 딴엔 비관이 들고 자기는 그게 싫었대, 순간에. 그러니까 그냥 연락 오실 때까지 냅둬도. 근데 연락 올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. 다 되셨죠? 사장님!